노동법 2는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케이스 문제를 낸다면은 노동법 1보다도 노동법 2가 케이스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동법 2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나 케이스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사례 유형별로 판례라든가 행정 해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집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틀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신다면은 시험 합격하는 데는 그리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동법 원시강도 마찬가지로 투도 마찬가지로 항상 한쪽 손에는 목차를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눈이 제가 강조하지만 시험장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답안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형화된 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다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공략을 할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득점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제가 수년 동안 지도한 결과 得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안지를 받으면은 여기 길게 돼 있죠. 그래서 한 22줄인가? 이게 이제 줄이 이렇게 쳐져 있죠, 이렇게. 이걸 내가 다칠 수는 없고 이게 하나, 둘, 보통 한세 줄이 돼 있죠? 세 줄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직장 여러분들이 한번 틀을 만들어 주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문제를 써라고 합니다. 문제 가지고 그걸 문제를 케이스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쓰면 한 10분 이상 걸릴 수가 있어요. 케이스 길게 나오면 금년 같은 경우 그러면은 앞에 글자 몇 글자만 쓰고 똔똔똔똔 해가지고 두 줄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를 쓰다 쓰라고 야 당신 그 문제 안 쓰면 감독관은 그래요. 그 시험 감독관은 빵점이야 다 써야 돼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용 들어갈 때 목차까지 10분 내에 끝내라고 그랬죠. 10분 내에 끝내기 때문에 두줄 내를 벗어나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문제 끝에만 논하라만 쓰면 돼. 논하라 앞에 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줄두줄두줄 정도 띄어서 두 줄이나 세줄 띄어서 맨 앞에 쓸때 제일 먼저 로마 숫자로 쓰는 게 좋습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로마자 1 가지고 서뭐 여기다 써도 좋고 뭐 여기다 써도 좋지만 여기다 쓰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칸 띄어서 답을 쓸 때는 한칸 띄어서 뭐 1, 2 이런 식으로 1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쓰시면 되죠. 요거는 한칸 띄어서 1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칸 띄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쓰시면 돼. 가로로. 그래서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쓰려고 하면 여기까지 써도 되는데 여기까지 쓰는 게 좋죠.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다 쓰면은 안 돼요. 틀이 깨지잖아. 여기는 목차만 쓰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1, 여기서 이제 끊어야 돼. 뭐, 그 다음에 또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가, 나, 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쓸때 1, 2, 1, 이 정도까지만 쓰면 돼. 여기까지 넘어갈 필요가 여러분들 뭐 교과서 쓰는 거 아니잖아. 책 편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 여기까지. 그래서 보통 큰 목차는 두줄 이상 띄워주셔야 돼. 2번 할 때는 목차 할때 보통 두 줄을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차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이제 한두 줄, 한줄 정도 띄워주면 되고, 이것도 한 줄, 다, 한줄 정도씩 띄워주면 돼. 이런 거 이제 조그마한 것은 붙여 쓰는 게 좋죠, 이것은. 여기까지는 한 줄씩 띄워주는 게 좋죠. 가로하고 요거는 한 줄씩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쓰지 마세요. 답쓸 때, 그 크게 글 쓰지 마세요.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크게 몇줄 써가지고,
다만지 약만 채우면 잠수 안 줘요. 적당히 있어, 지금 적당히. 여기까지. 적당히. 어떠니 보니까 답안을 어떻게 쓰냐면은, 김명수, 요거를 엄청나게 띄어 쓰더라니까, 이렇게. 야, 진짜 이거 안 좋아요, 모양상. 어? 야, 반드시 여기서는 채워줘야 돼. 한 칸 정도 띄어주는 게 좋죠, 한 칸. 그래도 한 칸. 한 칸씩.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한 칸, 두 칸을 띄우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혹시나 쓰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빠지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쓰다 보면. 빠지면은,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그 밑에다 죄송합니다 쓰면 돼. 죄송합니다 쓰면 돼.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요거 썼다 해서 감점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감점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채점하는 거니까. 그래서, 빠뜨렸다면, 여기다가 또 조그만하게 이렇게 막 쓰지 마. 그래가지고, 뒤편에 참조. 하면서 가로 열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뒷페이지에다가 쓰시면 돼. 그렇다고 전혀 문제 안 돼요. 이 사람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요게, 잘못 수술했기 때문에, 깜빡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답안 수술할 때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서 수술해 주는 게 좋아. 그래서 처음에 답안지를 딱 받으면은,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이게 딱 테이프 떼면은 이게 후루루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게 아니라, A4 용지에다가 복사 문 1, 문 2, 문 3 해가지고 나눠줘요,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여기다 쓰시면 돼, 여기다. 일단 뒤편에다 쓰면 안 돼. 뒤편에다 쓰면 왜 안 되냐면은, 문제를 잘 모르거든. 또, 문제 보려면 또 바꿨어. 앞다리가 앞다리 하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 여기다 바로 조그맣게 써요. 문제 1. 작게. 자기가 이렇게 3. 해가지고. 구성을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문 1, 1, 2. 이렇게 하지 말고, 1. 뭐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1,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란 말이야. 어? 그러려면 여기다 쓰면 안 되겠지. 한 요 정도에다 쓰면 좋겠죠. 작게. 작게 목차를, 최소한 10분. 10분 정도는 목차 쓰는데, 여기에다가, 문제 옆에다 바로 써주죠. 목차를. 응? 목차를 작성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그 목차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큰 탈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들어가면은 빠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빠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목차를 먼저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답안을 작성하는 습관을 걸들면 좋겠다. 이것도 다 요령이니까 한두 번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야. 근데 절대 시행착오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시행착오 해도 돼요. 시험은 시행착오 하면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 다른 사람은 떨어진다 대해서 아무 그 저기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 떨어져줘서. 사람이라는 게 참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몰라.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죽겠어요. 어? 남이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 내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지만은 아주 기독교, 뭐야, 아주 그 신자, 아니, 뭐, 대단한 어떤 성자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축하해주고, 가족 아니면, 가족들 같은 경우만. 그 외에는 보면은 배가 아파. 남 잘 되면. 제 친구가 왜 됐지? 그거는 여러분이 떨어진다는 그 자체는 남에게 복을 주는 거야. 기쁨을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쾌감을 줘. 근데 이제 본인한테는 엄청 비참한 일이지. 왜 비참해? 항상 누구는 됐는데. 같이 옆에 사람 다 떨어지면 기분 좋아.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아. 누구누구는 공부 더럽게 역같이 못한 애들도 다 됐단 말이야. 역같이 못한 애만 생각해. 열심히 해서 떨어진 애는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떨어지면 괴롭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을 생각할 만큼 떨어졌다고 해서 감심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느끼는 거야, 그냥. 다만 이제 본인이 피곤하죠. 스트레스 받고. 사람이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 뭐 80년, 90년 다 산다 하더라도 기쁜 날이 얼마나 됩니까? 기쁜 날 없어. 빨리 죽어버리게 나아. 솔직히 얘기하자면. 20대까지 딱 살고 죽어버리게 나아. 그게 가장 화끈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애들이 이슬람 전사라면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수 있겠지. 뭐 아니면 토 한단 말이야. 그게 진정한 삶은 아니죠. 인간으로서는 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는 건데 시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이까진 거 뭐 이런 것도 합격 못 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이까진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거 어려운 시험이다.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무슨 어려운 시험이야. 틀만 자체도 그냥 쫓아만 가면 무조건 돼요. 쫓아만 가면 무조건 돼. 근데 바보같이 뭐야 이거 가끔 하루 이틀 빠져도 되겠지. 하루 이틀을 깨우다 속을 안 들어봐. 동강 들으면 되겠지. 동영상 들으면 동영상 들은 거 전혀 다르고 또 한 번 빠지면 다음날 또 가기 싫어요. 선생님 보기도 싫어. 그래서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 첫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참 내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분이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몇 세냐면 그분이 48년생이야. 48년생이면 여러분들 아버지 뻘일 거라 아마. 48년생인데 내가 굉장히 애착을 줬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들어가지고 1차에 이제 합격을 했어. 1차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2차 때 그 모의고사 제가 특강을 하거든요. 가끔 모의고사 특강을 하는데 내가 강의 들으라고 그랬어. 안 듣대. 애착이다 너무너무 또 전화했어. 안 들어요. 그 마지막 그 사람 때문에 또 강의를 또 설강을 했어. 마지막 주관식 특강이라 해가지고. 그거 들으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특강을 설강을 했어요. 솔직히. 한 마지막에 한 20명, 30명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목 터져라고 난. 아, 그때가 안 나오더라고. 안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른 애들은 그 당시에 들으라고 했던 애들 몇 명 있었어요. 그때 여기 여러분들 앞에 처음에 와서 그 저기 KBS 그 차장님 있겠죠? 그분도 마지막에 제 강의 들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 또 다른 분들도 그 당시 한 10명 정도가 합격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 강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지니까 내 마음이 안 좋죠, 사실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강의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안 듣더라고. 혼자 공부한다고. 혼자 열심히 절에 가서 공부했는데 어떤 공부했는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2차에 뚝 떨어졌네 또.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포기하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 하니까. 뭐냐고 말이야. 나는 반드시 학교 갈 거라고. 이까지 시험하는데 학교 못 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1차 때 이제 강의 열심히 듣더라고 내 강의를. 그래가지고 딱 합격을 했어요. 1차. 1차를 합격했는데 2차 때 안 보이더라고. 불안하게. 어디 갔냐 하니까 저기 새로 신설된 학원이 있다더라고요. 아 거기 강사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 이리 와서 강의 들으셔야죠. 뭐 하십니까? 아 교수님 괜찮습니다. 아주 강의를 잘해가지고 합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만족하면 그 강의 들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 체념을 해. 더 이상 포기를 했어요. 또 마지막 강의 또 설강을 했을 때 이제 또 불렀어요. 저는 마음이 걸려가지고 강의 마지막 들으십시오. 이번에 또 10회로 특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또 안 오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시험장에 나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났어. 다른 사람도 많았지만은 나이 드신 분이 너무 저기 해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시험 잘 보셨냐고. 그러니까. 예? 잘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봤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잘 봤습니다. 그렇게 끊었어. 끊고 나서 보니까 합격자 명단에 없더라고. 합격자 명단에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강의가 개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지. 강의 좀 들으라고. 저는 이제 포기하랍니다. 영원히 농사 지으면 포기하랍니다. 그냥 나 이대로 살게요. 그 뭐 하자는 겁니까? 3년 동안 그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해가지고. 시험 기간 중에는 절대 말을 바깥 하면 안 돼. 싸움 전사는. 절대 말을 바깥 하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야. 그것만 믿고 가는 거야.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1월 지나면 지금 벌써 1월 다 지났잖아. 설날 때 공부할 수 있어요? 하기 힘들지? 여기 바로 2월이란 말이야. 2월 지나면은 바로 또 1차 또 준비를 해야 할 싶군요.
3, 4월 금방 가. 5월달. 5월달도 업무하시면 정신없이 간다고. 6월 시험 보고 7월, 8월 눈 깜짝할 거야. 요것만 버티면 돼. 근데 내년에 또 해야지. 여러분 내년에 한다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왜냐? 처음 맛을 든 사람들은 처음 공부에 맛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재밌거든. 조금 뭐랄까 새로운 걸 한다는 게 좋잖아요. 두 번째 할 때는 진짜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아는 거 또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던 길 또 가려고 생각을 해봐. 그것도 좋고 애인하고 즐거운 행복된 길이라면 모르지만 지겹고 힘들고 그 경험한 사람 알 거야. 그것만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 남들 다 합격했는데 나 합격 못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근심차고 겪으면 안 돼. 인생에서 한 번만 겪으면 되고 딱 했을 때 주어진 시간 내에 절대 결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데가 따라만 주시면 돼. 저는 제가 항상 안심하는 게 뭐죠? 성봉군이가 항상 뒤에 받치고 있다는 거. 성봉군 교수가 내 뒤에. 난 무조건 합격을 확신합니다. 성봉군 교수 행정쟁송법. 여러분 강의 들으셨죠? 그 교수님이 계시는 게 난 확신이 돼. 내가 앞에서 끌고 나가고 또 우리 윤성봉 교수도 있지만 윤성봉 교수도 뛰어난 분이시지만 성봉군 교수는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그분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합격을 안 하면 이게 이상해. 이게 저 비정상성 아니냐.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세상에 제가 뭐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런 뛰어난 강사가 앞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그런 기회는 없다 이거야 앞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가 뭐냐.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이까지는 시험 하나 합격 못하리. 항상 스스로에 대한 자존을 스스로가 지켜나가면서 한다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흐트러지고 힘들 때가 있어. 공부하다 보면 힘들다고. 절대 힘들 거 없어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먹다 보면 배부르는 거야. 이 공부는 밑빠진 독이 물붓기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지. 아직은 좀 밋밋하고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제대로 들어오는지 잘 모를 거야. 근데 반복을 해보세요. 반복. 계속 반복.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신대준이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신대준이. 내가 제일 아끼는 그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그 앞전에 정무길. 정무기라고 정무기 위원장 알죠? 노조 위원장 그분하고 신대준. 신대준이는 그 입학 고등학교 고입시 3학년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 강의만 듣고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300명 합격할 때가 아니고 60명 합격할 때 그때 된 사람이에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시험 이 양반이 1차 끝나고 나서 시험을 한참 공부를 해야 하는데 수련회를 간대. 학생들 데리고. 내가 너 정신 나갔냐? 수련회를 가는 거야. 수련회를. 난 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강의는 안 빠지더라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강의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아버님이 상당했어. 그 집이 안도야 안도. 가는 데만 이틀 걸려. 그 한 일주일 깨졌지. 일주일 깨졌어. 일주일 깨져가지고. 그래도 됐어요. 강의 됐다고. 60명 안에 들었어요. 그 친구가 뛰어난 친구냐? 뛰어난 친구도 아니야. 그래서 교사 생활한 지 벌써 5년 이상이 됐고 머리도 다 빠져가지고 뛰어난 친구도 아닌데도 되더라 이거야.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문제지. 안 하니까 본인이. 그리고 확신감이 없어. 그것도 가장 문제는 너무 욕심부리지 마. 가격에 차이지 마. 나는 반드시 이 시험에 합격한다는 생각 절대 가지. 이까진 게 뭐 합격한다고 여러분이 뭐 인생이 바뀌는 겁니까? 하다 보면 되겠지. 이까진 쉽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이걸 가지고 밤새고 막 눈 팅팅 부어가지고 얼굴 부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경험론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쉽게 공부하지. 쉽게 제발 어렵게 공부하지 말까. 제발 어렵게 공부하지 말까.